주겸을 좀 자랑을 하자면 주겸은 나트륨 함량이 좀 낮아요. 주겸 소금은 천일염에 비해서 염화나트륨 NaCl이 55%에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짠맛이 안 나요. 나트륨의 함량은 줄어들고 다른 미네랄 함량은 높아지고 심지어 미네랄의 종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주겸을 통하면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은 어느 정도는 전부 다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주겸의 장점입니다. 심지어 정제염의 pH는 한 6.5 정도가 되고요. 천일염의 pH는 한 9.5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근데 주겸은 pH가 거의 11 이상이 돼서 강알칼입니다. 강알칼이라고 하는 건 항산화,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대개 몸에 좋은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나무가 천연유황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마디마디 잘라보면 죽여라고 하는데 이 속껍질을 이게 많이 함유된 대나무가 천연유황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 필요한 영양소가 한 60여 가지의 미네랄이 있는데 그중에 이 황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 어느 정도로 좋냐면 한국에서는 약 한 20만 명 이상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매년 심장암은 한 10건 정도가 발병이 된다 해요. 근데 인체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황이 심장에 있다는 거죠. 실은 의학계에서는 추정을 하기를 심장암이 발병하는 율이 적은 거는 황 때문이 아닐까. 근데 이런 중요한 황만은 인간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해당 식물들을 먹을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많은 이로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겸입니다. 주겸은 독특하게도 나트륨의 함량은 줄어들고 황의 함량이나 다른 여타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담아서 미네랄 결핍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낸 전통적으로 미네랄 보강 식품입니다. 실은 저는 주겸에 대해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 미네랄 공급원도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환경 오염을 벗어난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옛날에는 이 염전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산업공해가 심해지면서 그 한 10여 년 전에 소금을 분석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그 농도가 검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지금 당장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소금을 바로 섭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세 플라스틱은 300에서 400도에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용융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온도는 1300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주겸 소금은 그런 소금의 단점을 완전히 해결해버린 소금이에요. 그게 주겸 소금만의 특징이에요. 때문에 소금은 사람이 섭취 안 할 수가 없는 필수 영양소인데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뭘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안은 주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우고 용융해서 만드는 주겸만큼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